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의 긴급 해열제들, 뭐 이런 아이들의 약품들이 부족하다. 뭐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서로 공급받는 데 아주 문제가 있어서 뭐 나름의 비상사태다라는 좀 어이없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캡처한 사진들을. 저는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사실 최근에 좀 분노한 게 있어요. 저는요, 타이레놀을 직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시기도 잘 슬기롭게 잘 넘겼고요.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어쨌거나 값싼 해열제인 타이레놀로 잘 버텼어요. 하루에 뭐 일단 아프면 두 알 먹고 또 한 3시간에 또 두 알 먹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견뎌내는 그런 것들을 타이레놀에 의존하면서 버텼는데 직구를 하게 되면 타이레놀이 한 알에 한 100원이 안 됩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약국에서 사게 되면 한 알에 거의 뭐 400원 꼴이 되기도 해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날 때가 많은데 저는 그 타이레놀을 그렇게 한 통 뭐 몇백 개들이 들어있는 거를 한 3만 원에 사서 2만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 쿠팡 직구로 당시에. 근데 그거를 최근에 식약처에서 막았습니다. 6개월 전인가 막았어요.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아예 그냥 반입 금지를 시켜놨어요. 타이레놀이 마약도 아닌데 반입 금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그냥 집에다가 상비약으로 갖다 놓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약인데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중독성도 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약을 물론 제약사가 로비를 했겠지만 타이레놀을 직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얼마 안 남은 타이레놀을 다시 재구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저도 꽤 찬 입장에서 참 타이레놀도 마음대로 제 스스로 아플 때 먹지도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저희 애가 많이 아프잖아요. 저는 급하게 타이레놀을 일단 먹으라고 시킵니다. 아이들용 또 타이레놀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조약의 그 함량의 어떤 문제인 거지. 제가 뭐 매일매일 타이레놀을 뭐 두 알씩 세 알씩 애들한테 먹이지 않는 이상은 진짜 급할 때 해열제로 타이레놀 반 알 정도 먹이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번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혼남인데 과거에 엑스와이프가 약사예요. 제법 능력 있는 약사라서 제가 주말에 약국에서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셔터맨이라고 하죠. 심부름을 많이 하고 이제 주말마다 약국에 와이프 약사를 볼 때 전 옆에서 이제 뻘쭘뻘쭘 심부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4년간 주말마다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엔요 생각보다 약쟁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개보린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사실 저는 이제 약사들 지인들 모임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개보린이 의외로 좋지 않은 약이라는 거를 이미 진작에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중독성도 있고. 근데 그 개보린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저는 정말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판피리네스. 이 두 약은요. 요즘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 안 해요. 광고를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그 약을 거의 받은 가격 뭐 마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약들입니다. 바카스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바카스 먹으면 뭐 피로가 진짜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냥 구연산 맛이 나는 음료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타이레놀이 중독된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고 개보린, 판피리네스,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아니지만 바카스. 이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입장에서 진짜 사실 자제해야 되는 건 그런 약인 거지. 상비약으로 정말 급할 때 열을 내리기 위해서 먹는 타이레놀은 좀 막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애들 약이 없으니까 뭐 어쩌라고 뭐 어쩌죠 이런 뉴스 나오기 전에 아 집에 타이레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급한 때, 일단 열을 내릴 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속으로 짜증도 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꺼내봅니다.
제약회사의 그 로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요. 과거에 그런 직접 눈으로 본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얼마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공항에 있는 인천공항에 있는 약국의 월세가 얼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봤던 다큐멘터리즈 중에서 독일 의사들한테 한국에 있는 감기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감기가 걸렸을 때 이 약을 먹는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제약이 발달되어 있는 게 독일이죠. 사실 독일, 미국. 자, 그런데 저는 독일의 그 무조건 뭐 제가 뭐 이렇게 서양 위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찬양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거나 한국보다는 100년 넘게 시작한 어떤 과학 문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양약의 기본은 다 그쪽에서 온 거고. 자,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그 감기약들을 보여줬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 의사들이. 이게 무슨 약이냐고 대려 물어보고. 내 자식이 감기에 걸린다면 이 약은 절대 주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의사들이 옆에 번역된 자막들이 뜨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감기약이라는 것이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자, 감기가 결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의 증상들이거든요. 콧물이 나오는 이유, 기침이 나오는 이유, 가래가 나오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결과적으로 그 나쁜 것들이 싸워서 그런 것들이 배출이 되게끔 하는 그 원리인 건데 몸 자체가 반응하는. 근데 한국의 감기약은 콧물이 안 나오게 하고 가래가 안 나오게 하고 뭐 열이야 당연히 내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기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감기약이란 자체가 족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못 나오게 하는. 그래서 당장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약사들한테 물어봐요. 그 약사 모임에서. 아니 독일 그 의사들도 그러는데 이 감기약 족법 되는데 왜 그런 감기약들을 제조해서 이렇게 해주냐라고 했더니 이런 대답을 듣죠.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죠. 아파서 코 질질 흘리면서 콧물 질질 흘리면서 쿨럭쿨럭 기침하면서 가래 막 뱉으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감각을 있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삶의 질을 올라가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거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제가 뭐 그 말에 대해서 반대의 이론을 펼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을 너무 자주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감기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플 땐 좀 아파줘야 되고 몸이 리프레시하는 과정 그리고 아프다는 게 뭐예요? 좀 실한 얘기란 말이에요. 잠 좀 오래 자고. 그때 이제 약을 과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약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웬만한 아스피린 먹는 거.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의 차이점은 전지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똑같은 점은 둘 다 해열에 관련된 열을 내리는 거에 똑같은 증상은 있지만 아스피린은 염증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아스피린 효능 중에 이걸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피를 묽게 하고 그래서 피가 한번 나오면 철철 흐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떡볶이 먹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린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대신에 반대로 말 그대로 피의 찌꺼기가 슬러지가 돼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걸 되려 반대로 뚫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처럼 혈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책으로 아스피린을 먹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요만한 아스피린 작은 거 있잖아요. 요거 다섯 개가 모여야 우리가 하는 그 큰 하나를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한 개씩 먹습니다. 뭐 의사가 처방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돈이 없는 제가 제 스스로 혈관계에 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던 친구들이 여기가 다 터져서 뭐 반신불구 되는 걸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 같은 거 많이 먹고 고기 같은 거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삼겹살 같은 거 먹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데 자,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의 차이점은 바로 저거다. 피를 물처럼 만들고 염증에 반응을 한다. 염증을 좀 죽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걸 자주 먹은 다음부터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약효를 봤다기보다는 확실히 그건 없어요. 뾰루지 같은 건 안 납니다. 염증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먹으니까. 자, 타이레놀은 뭐다?
그거와 해열은 똑같이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거죠. 염증에 반응하지 않고 중독성이 없고 그리고 피를 묽게 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 그냥 해열만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진짜 어쩌다 아프면 버텨야 되는 그 타이레놀을 직구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저는 분노합니다. 진짜로. 짜증나요. 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